라이언스 파크를 뭐 일각에서는 홈런 공장이라고 하는데 삼성이 홈런 이번에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두 분도 언급하셨지만 삼성에서 홈런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삼성은 홈런 가동에서 이긴 거다. 동의하시면 청색. 그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백색. 자, 두 분은 어느 쪽입니까? 와, 홈런 공장이 맞군요. 네. 두 분께 그 생각한 이유를 윤 기자 먼저 말씀 주시죠. 확실히 홈런의 팀답게 저희가 정규 시즌 팀 홈런 1위더라고요. 185개를 칠 정도로 굉장한 좀 홈런의 팀이었는데 그 홈런의 팀답게 그 포스트 시즌에서도 엄청난 홈런을 좀 보여주면서 이긴 경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홈런에 좀 영향이 되게 많이 컸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뭐 홈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팀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홈런의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는 홈런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석 기자, 홈런이 결정적인 겁니까? 홈런이 결정적이기도 했죠. 왜냐하면은 그 큰 걸 치는 타자들이 거의 뭐 줄지어 나오니까요. 한 절반 가까이가 넘길 수 있는 타자들이 있다는 거는 상대의 마운드에 압박감이 어마어마하고 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홈런을 친다고라는 으악하는 홈런이 몇 개 있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5차전에 이제 디아즈 선수 연타석 홈런 칠 때는 그 광주 구장 그 챔피언스필드 전체가 놀란 느낌이었어요. 뭐 홈팀 원정팀 할 거 없이. 그런데 그 홈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까지는 아니지만 홈런에 너무 집착하고 홈런만이 거의 유일했다가 아쉬웠던 게 홈런을 코리안 시리즈 기준으로 삼성이 9개 치고 기아가 4개를 쳤거든요. 근데 타점은 삼성은 14점을 뽑았고 기아는 28점. 그러니까 2배의 점수를 더 냈어요. 즉 홈런을 2배를 치고도 점수를 반밖에 못 냈다는 거는 반대로 진짜 와, 이 홈런 외에는 별다르게 풀어가지 못했다. 근데 그게 삼성 이번 시즌의 좀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왜냐하면 플레이오프 때는 좀 덜했거든요. 플레이오프 때도 물론 LG보다 홈런을 많이 쳤지만 타점 자체도 양산을 많이 해줬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홈런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포스트 시즌 취재하시면서 두 분 여러 가지 뭐 좀 재밌는 일이라든지 또는 기자실 내에서 들려오던 얘기들 전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나씩 해주시죠. 윤 기자. 아, 저부터 할까요? 예. 네. 저는 조금 감동적인 이야기가 좀 많았던 이번 포스트 시즌 같아요. 이제 한국 시리즈 끝나고 이제 강민호 선수하고 구자욱 선수를 만났는데 강민호 선수는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부상 때문에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했다. 그리고 선수들한테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옆에 있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구자욱 선수도 마찬가지로 되게 눈물 글썽이면서 함께하지 주장인데도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또 이렇게 끝나고 선수단들끼리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다른 얘기 하지 않았대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반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강민호 선수, 구자욱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안 아픈 선수들이 없었어요, 이번에. 김지찬 선수는 발목 부상 안고 뛰었고 이재현 선수도 훈련 도중에 공 밟아가지고 테이핑 하면서 뛰었고 그러면서 이 젊은 선수들과 고참 선수들이 이렇게 투혼을 발휘해주면 부상 투혼을 발휘해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도 하고 아 이런 게 또 이제 다음 시즌에 뭔가 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취재 후기를 이해하셨던 전 이제 외곽 사이드에서 좀 봤던 느낌이라면 올 시즌에 원래 야구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뭐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는 그거의 결정판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요즘은 옛날처럼 야구장에 좌석이 그냥 있고 일찍 가서 먼저 앉는 게 아니라 뭐 외야 좌석까지도 다 넘버링이 돼 있어서 굳이 그렇게 일찍 와서 자리를 맡는 개념이 없는데도 뭐 경기 시작 그 야구장 개문하자마자 들어와서 앉아서 무슨 의식을 준비하듯 각자의 팀들이 팬들이 일찌감치 준비하고 이 경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지점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뭐 광주나 이 대구나 다 한국 시리즈 자체를 이 새 홈 구장에서 치른 경험 자체가 소중한 팀들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순간을 좀 즐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국 시리즈 취재가 이제 9년 만이잖아요. 근데 야, 10년 전에는 대구 시민운동장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관중들의 열기도 그렇지만 관중들의 열기, 사람들의 관심이 덜하다는 건 그만큼 취재할 거리도 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한국 시리즈 1차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기자도 거의 한 100명 온 것 같아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두 팀이 이렇게 쳐내는 과정들이 이제는 물론 우승이라는 대의 명분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치열하지만 좀 축제처럼 즐기는 느낌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취재하시다 보면 이렇게 감이라는 게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홈런이 한 방 딱 넘어갈 때라든지 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4-1에서 한국 시리즈는 이제 그만하겠구나. 그 지점이 느낌이 딱 왔던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 뭐 한 곳이 어딘가,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곳 소개하신다면 어딜까요? 저는 아무래도 1차전이지 않을까. 아. 네. 이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비가 계속 내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가 내린 상황이었는데 경기를 개시를 했고 원태인 선수 정말 잘 던져줬고 선수들도 비 맞으면서 다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근데 그 찬스 앞에서 갑자기 중단이 되고 서스펜디드가 되는 바람에 흐름이 확 끊기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1차전 서스펜디드가 되는 순간부터 아, 이거는 삼성에게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네. 들었던 장면이었어요.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그 1차전이 이제 양 팀 다 제일 좋은 투수들이 어쨌든 붙은 거잖아요. 근데 그날 뭐 원태인 선수 공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뭐 내일 선수 공을 삼성 선수들이 공략을 아예 못했거든요. 근데 아, 이게 기대감이 준 실망감이 이제 이 시리즈의 좀 방향을 많이 좌우한 게 김원곤 선수 홈런 나온 이후로 분위기가 급격하게 삼성 쪽으로 오고 내일 선수가 내려간 상황에서 찬스가 만들어졌는데 딱 끊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의 상승세가 아예 거기서 끊겨버렸으니까는 그 장면이 되게 아쉽고 뭐 만약에 광주에서 1승 1패로 왔다면은 진짜 이 시리즈는 아마 알 수 없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또 플레이오프도 비로 한 경기를 이제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조금 저희 기자들도 아니면 팬들도 화가 좀 났던 게 플레이오프 그 이제 잠실에서 경기를 취소한 날은 취소하고 좀 이따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그날 온 비는 광주에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온 비보다 많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 취소의 기준이 뭐냐? 이거는 도대체 무슨 기운으로 흘러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꼭 삼성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일관성이 너무 없던 게 또 굉장히 좀 아쉽게 남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네. 많은 팬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결정적인 장면과 두 분이 생각하는 장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아쉽긴 하지만 삼성 팬들이 그래도 그렇게 바라던 가을 야구가 9년 만에 락하게 서 있었습니다. 시즌 초 하위권 평가받았었는데 두 분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인상 깊게 많은 플레이 끝에 결국은 코리안 시리즈까지 했습니다. 김은혜 기자 정리한 2024년 정규 시즌 보시고 우리 청백 기자단 평가의 순간 다시 하겠습니다. 2024 시즌 초반 삼성을 향한 예측은 여전히 하위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5강 명단에 들지 못했고 키움과 함께 이 야구로 분류됐습니다. 활약을 이어갔던 투수 데이비드 뷰캐넌 등 외국인 선수가 모두 바뀐 점을 비롯해서 8위로 끝낸 2023 시즌보다 전력이 보강됐는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막 직후 주춤하던 삼성은 4월부터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고 역대급 순위 싸움이 시즌 내내 이어졌지만 기아에 이어 여유롭게 리그 2위에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큰피 에이스 원태인이 삼성 마운드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15승 다승왕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수 코너 레이스도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리며 차곡차곡 성적을 쌓아줬습니다. 불안함도 있었지만 중간 투수 지표인 홀드와 마무리 투수의 지표인 세이브에서도 김재용과 임창민 같은 선수들이 마운드에서 지난해보다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 가장 큰 힘이 된 건 타선이었습니다. 구자욱은 3할 4푼대 타율과 30홈런 100타점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구자욱뿐만 아니라 김영웅과 이성규, 강민호, 박병호가 두 자릿수 홈런을 쳐내는 등 팀 홈런 1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28개의 홈런을 쏘아올린 김영웅은 중심 타선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내야 수비의 핵인 유격수를 책임지며 14개의 홈런까지 더한 이재현, 중견수로 포지션을 바꾼 뒤 리드오프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42개의 도루까지 성공시킨 김지찬은 더 이상 기대주가 아닌 팀 핵심 전력으로 자리했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불펜의 허약함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확실한 4호 선발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겨울 투수진 보강은 필요해 보입니다. 팀 홈런 1위로 저력을 보였지만 팀 타점은 6위에 그친 점 역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겨울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4년 정규 시즌 정리한 리포트를 보셨는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삼성 2위 예상했다. 파란색. 못했다. 하얀색입니다. 백색입니다. 자, 들어주세요. 예상했다가 제대로 드신 거 맞으세요? 네. 전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훈 기자가 삼성 예상했던 순위는 비교적 잘 맞춘 편인데 3등이었어요. 그래도 잘 맞춘 편인데 2등도 그래도 예상을 했었다. 왜 그렇죠? 제가 이제 올 시즌 초에 말씀드린 게 이제 저희가 가을 야구 플레이오프권에 갈 거란 예상을 했던 첫 번째 이유가 지난해 역전패가 너무 많았고 한 38번 정도 역전패를 당했죠. 그중에 절반만 가져와도 80승 때 팀이 된다. 그러면은 2, 3위권의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의 뭐 올해 78승 했으니까 그게 그냥 맞아진 것 같아요. 물론 시즌 초에 그 뭐 3위 얘기했다가 굉장히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DM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뭐 야구를 어떻게 보고 다니는 거냐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요. 그 물론 모든 변수들이 이제 상수가 되면은 다 우승하죠. 10개 구단이. 그 변수들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뭐 뒤에서도 관련한 이야기들 하겠지만 올 시즌 삼성은 그런 변수들을 잘 줄여가면서 위기를 무난하게 극복했던 것이 좋은 결과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즌 전에 제가 평가했던 거는 아무리 잘해도 그냥 가을 야구 5위, 4위. 저는 근데 가을 야구도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변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되게 올 시즌 돌아보면은 김영웅, 김원곤, 이성규가 이렇게 터져줄 줄 몰랐잖아요, 다들. 그리고 불펜 영입한 불펜 선수들도 보면은 나이가 굉장히 좀 많고 홈런을 또 많이 맞는 선수들을 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영입은 좀 쉽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가을야구 좀 간당간당하게 가을야구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2위는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위를 했는데 2위의 원동력이 투수다. 그러면 100. 잘 쳐서 그렇다. 타자다 그러면 청색. 투수가 잘 막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백색. 자, 두 분 의견이 어떠신지요? 타자, 투수입니다. 예. 두 분 다 워낙 삼성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지켜보신 분들이니까 왜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지 궁금해지는데 이번에는 투수부터 할까요? 투수. 왜 투수가 원동력입니까? 저는 사실 석 기자님이 타자를 해서 저도 이제 투수의 공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투수로 바꾸는 것도 있거든요. 굳이 타자가 잘하긴 했는데. 잘하긴 했는데 타자만은 아니다는 측면에서 이제 투수로 네. 말씀하신 거다. 네. 아무래도 아까 좀 뭐 변수라고 말씀드렸지만 불펜진 보강이 저는 이게 성공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전반기 시즌 초반을 보면은 이 선수들이 20홀드씩 하고 20세이브씩 하고 이렇게 불펜진에서 잘 버텨준 덕분에 전반기에 좀 순위를 많이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원태인 선수가 그 홈런 타자 친화구장인 라이온즈 파크에서 다승왕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투수의 힘 덕분에 좀 2위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서 투수로 꼽았습니다. 네.
뭐 투수들의 공이 없단 아니지만 이 홈 구장을 쓰면서 그 한 앞선 시즌까지 우리 홈을 우리가 겁내던 느낌이 강했습니다. 홈런을 치겠다는 의지보다는 홈런을 맞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그거를 극복해낸 건 어쨌든 타자들이죠. 뭐 김영욱 선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깜짝 스타 히트 상품이 된 케이스고요. 이성규 선수 같은 경우는 늘 기대주였는데 드디어 이제 기대치를 충족시킨 케이스가 됐고 박병호 선수가 이제 뭐 시즌 초반이지만 어쨌든 영입이 된 상황이 그 어떤 활용 정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사이에 뭐 문제도 좀 있었죠. 외국인 타자를 무려 두 번이나 바꿨으니까는. 그러나 그 타자들의 홈런을 모아서 이 2위 NC와 뭐 10개 이상 차이 나는 팀 홈런 185개를 쳤다는 거는 어쨌든 올 시즌 삼성은 홈런으로 재미를 본 팀, 그럼 타자들의 공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